The labor market has followed a similar pattern. After precipitous drops in March and April, employment rose strongly in May and June as many people returned to work from temporary layoffs. To sustain smooth market functioning and foster effectiv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to broader financial conditions, we will continue to increase our holdings of Treasury and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t least at the current pace. At the Federal Reserve, we remain committed to using our tools to do what we can, and for as long as it takes, to provide some relief and stability, to ensure that the recovery will be as strong as possible, and to limit lasting damage to the economy.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 같은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데, 자 이제 마이크로 시장이 조금 루즈해지고 정체 상태니까 매크로 거시 경제를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 영상을 띄워드렸고요. 저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민 연준 의장의 이제 그 FOMC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명서를 읽는 장면인데, 이 영어 문구 하나와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문구 하나에 그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유인데, 네. 이번 FOMC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의 수준, 그러니까 도비시한 뭐 양적 완화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제로금리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네.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배경이 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7월 FOMC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자산 매입 방침도 기존의 방침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향후에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좌우가 될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FOMC가 끝나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쇼킹한 지표들이 나왔어요. 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니까 33%라고 쳤을 거의, 때 네네. 마이너스 33이라는 게 체감적으로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이미 저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테니까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통화정책은 또 무엇이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시면은 파웰 의장이 지난 연준이 2018년도 11월에 공언한 모니터리 폴리시 스트래티지 리뷰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결론, 결과를 곧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9월 FOMC에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든지 물가 레벨 타겟팅이라든지 약간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조정보다는 이러한 조치,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중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떨 거라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친절한 가이드를 벗어날 경우에 시장이 와르르 놀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것은 주지 않을 거야. 계속 그냥 돈으로 취해 있어도 돼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네,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로금리와 그다음에 여기에 파생되는 달러 약세와 달러는 계속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산 거품,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도 거기에 또 발맞춰 주고 있고 이런 연준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과의 우리 관계를 매칭해 보면은 등장했던 제로가 한미 통화 수합 계약 6개월 연장이 네. 제로가 나왔어요. 네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호재로 일단 봐야 되겠죠.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3월 달에 주요국들 중앙은행들과 달러 유동성 수합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있었던 달러의 경색 이게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데 보시면은 유로존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이제 이 달러 유동성 수합을 통해서 빌렸던 달러들을 대규모로 상환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행 역시도 5월 중순 이후부터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장 조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추가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 한국 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이 앞으로 이제 3월과 같은 달러의 경색이 없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미 통화 수합 이렇게 어려운 용어지만 네. 쉽게 생각하면은 직장인들한테 마이너스 통장, 마통?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네. 꺼내 쓰고 갚고 꺼내 쓰고 갚고 네. 그게 항상 풀로 꺼내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꺼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자, 앞선 그럼 우리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가금리나? 이 트렌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5월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가 실효화에 더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이어서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이제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6월 달에 정책을 소진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3월 달과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도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 정도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경제 역시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 코로나19의 전개 방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는 뭐 K-방역이라는 성공 모델이 나왔고 네. 다른 뭐 미국의 지금 마이너스 33%의 역성장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거죠. 물론 규모는 좀 다르지만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도 일단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이제 초저금리 우리도 뭐 0.5% 포인트면은 제로금 뭐 실효금리까지 따져서 물가 상승률이나 그러면 거의 제로금리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놨는데 오히려 이 돈을 풀었는데 저축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죠? 네. 저축은 불안하니까. 일본도 옛날에 그랬는데. 네. 초저금리와 이 시대가 장기화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좀 파악이 되나요, 또? 네, 일단은 6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2022년도까지 현재와 같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7월 FOMC에서 보셔도 이제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국가들도 쉽사리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보통 부진하면은 통상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저금리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또 소비나 투자가 네.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경기가 진작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지금과 같이 만약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자산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산시장 버블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또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은행이 항상 경계하고 있는 가계신용 측면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금융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러한 또 부작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비 네.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러한 기업들이 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황이 된다면은 이러한 저금리에 편승을 해서 구조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또 부작용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동성 함정, 뭐 리퀴디티 트랩 뭐 이렇게도 하는데 네.
부작용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모르는 순간에 그것이 도출되는 거랑은 다르니까 일단 쭉 열거는 해주셨습니다. 시장 관심은 이제 앞으로 또 9월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뭐 금리 측면에서는 조정 가능성은 없고요. FOMC 9월 되면은 또 점도표가 새로 발표가 될 거고 네. 경기 전망치가 새로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준금리만 봤을 때는 추가 인하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그렇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 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유로존 22, 일본은행, 그다음에 뭐 덴마크,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 국가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장점이나 부작용 이거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미국이 굳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조정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YC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에도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자고 하잖아요. 또 마스크 쓰시고 나오셨네요. 또 화면에. 네. 네, 갈 수도 있겠어요. 대선도 미루자고 하는데 뭐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네. 앞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더라. 네. 자 여기까지가 원고 내용이고 자 원고에 없는 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일본 얘기 안 해볼 수 없어요. 일본 얼마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PCIBC에서 네.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깎았다. 이 보도가 아침 전혀 안 나오는데 사실 피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있더라고요. 팩트가. 그러면 앞으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위험 리스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한테 기회로 봐야 될지 모호하긴 해요. 없는 돌발 질문이니까. 네.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일본 시장 오늘 보시면은 그날 발표된 게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발표가 된 날에는 니케이도 빠졌고 이제 엔화도 엔화. 역시 약세에 갔습니다. 엔화를 최근 그 추이를 보시면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엔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저 어제 이제 다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증시 잘 오르고 엔화 다시 강세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일본 그 하나만 봤을 때는 지금 경제 지표도 부진하고 원래 올해 해야 되는 올림픽 역시 또 내년도로 이전이 되고 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환자도 지금 하루에 1,000명 네.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네, 막 계속 거기 사실 10,000명 단위 넘어가도 정상적인데 검사를 안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국가인데 이제 엔화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화라는 또 특성 있는 또 약간 중기축적인 통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문제 자체로만 판단을 할 수 없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뭐 조금 리스크가 확대가 되거나 했을 때는 또 엔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금들, 외국인들 자금들이 또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경제가 나쁘고 부진하고 전망이 나빠지더라도 증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네. 네. 하여튼 일본 이슈가 PCIBC라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며칠 전에 그 전망을 좀 깎아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좀 내용은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서 돌발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매크로 점검은 좀 해봤고요. 네.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우혜영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